계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 숙소로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희 집은 남자 혼자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난 혼자 자취하니까 우리 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언니, 지영이가 숙소에 안 와요. 아, 서현 씨, 진정하시고. 전화도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서현 씨, 지금 지영 씨 여행사에 있어요. 정말요? 걱정했지. 왜 전화도 안 받아? 또 여기 어떻게 왔어? 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니, 너가 나랑 여행 괜히 왔다며. 내가 미안해. 이거 뭔데? 내가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단 말이야. 이거 우리 둘이서 입는 거야? 오릭도에서 같이 입으려고 했지. 야, 내가 아무리 암이라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입고 돌아다니냐? 너 입어. 난 소장만 할게. 죽을래? 이거 머리도 쓰고 입고 다 해. 일로 와. 정아, 조심해, 조심. 나 시험 준비 때문에 몸 다치면 안 돼. 아, 나도 잘생겨서 다치면 안 돼. 왜? 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자. 나 부산에 있는 대학 가려고. 어? 나랑 서울 같이 가기로 했잖아. 부모님 사업 때문에 이사 왔다고 서울 다시 가고 싶다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져 버렸어. 너 좋아하게 된 것처럼. 나는 서울 갈 거야. 내가 없는 부산인데 괜찮아? 야, 누가 들으면 나 미국으로 유학 가는 줄 알겠다.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도 눈치 없다는 말을 좀 많이 했었나?
진짜 이분 모르나? 130만 구독자 떠오르는 먹방 유튜버. 별로야. 시청자 수도 너무 적고. 나가 죽어야 되나.